디젤 차량이 사용하는 경유 가격이 2005년 이후 10년여 만에 리터당 1,000원대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오피넷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전국 주유소의 평균 경유 판매 가격은 전날보다 62전 하락한 리터당 1,100원 89전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유 가격은 지난해 12월 7일 1,223원 61전을 기록한 뒤 두 달 넘게 하루도 빠짐없이 떨어졌습니다. 경유 가격이 리터당 1,000원대로 하락하면 이른 2005년 7월 이후 10년 7개월 만입니다. 그러나 경유 가격이 1,000원 밑으로 떨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월 중순 배럴당 22달러대까지 떨어졌던 두바이 유가 최근 20달러 주급안대까지 상승했고 국제 석유 제품 가격 역시 오름세로 전환했기 때문입니다. 싱가포르 상품 시장에서 경유 제품의 평균 가격은 지난해 10월 리터당 440원 18전에서 올해 1월 284원 65전까지 떨어졌다가 이달 들어서는 지난 14일까지 평균 291원 86전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 제품 가격은 2주에서 3주의 시차를 두고 정유사의 공급가와 주유소의 판매 가격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조만간 국내 주유소의 경유 가격 하락세도 멈출 것이란 전망입니다.